뭐? 또 이렇게 저 가벼운 집들이에도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야 또 예 좀 축하를 또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 문 열게요. 여보세요. 어머 시영. 어머 시영. 유나다 유나. 유나가 복댕이 복댕이. 유나 너무 귀엽죠. 유나가 귀엽고 복댕이고 아무튼 개그 천재죠 개그 천재. 항상 진짜 스마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후배를 만나도. 뭐예요? 어머, 야, 아니 이거 잠깐만. 유나야, 너... 선배님. 야, 뭐야? 뭘 들고 온 거야? 괜찮아, 괜찮아. 예. 오! 아이고, 야야야. 난리 났다, 난리 났다. 괜찮아, 괜찮아. 예. 오! 아이고, 야야야.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렇게 많이 갖고 오니까 선생님. 아니. 괜찮아? 이거.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와. 아니. 다 올려봐, 저거 다 올려서. 예, 끌고 끌고 들어야 되겠네. 너 뭐 편의점 털었니? 아니 선배님. 야 이게 와.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진짜 많이 챙겨왔다. 진짜 많이 사왔다. 와 사실 잘 썼어? 얘가 손이 크긴 크네. 세상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머나. 그냥 저한테 그 다짜고짜 윤승이 오빠네 집이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네가 좀 싸가지고 와라.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선. 그러니까 유나 씨의 네. 특징이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너희도 이렇게 많이 챙겨. 손이 커가지고. 유나 선배 그 저 완전 개그맨 지망생 때 아무것도 돈도 못 벌 때 선배님 집에 데리고 와서 그래서 진짜 매년 1월 1일에 후배도 불러서 직접 떡국을 끓여줘. 아, 몇 명이야? 한 10명씩 가지 않나요? 매번 달라요. 매년 매년 어쩔 땐 10명 오고 어쩔 때는 뭐 한 후배들만 다 불러서 저 항상 한우로 끓이거든요. 항상 촛불 한우. 진짜로 한 30만 넘게 드는 거 같아요. 음식도 잘하실 것 같아. 아이고야. 계란 지단도 엄청 올리는데. 계란 몇 개? 아 작년에 한 판 반 했어요. 한 판 반. 지단이 얼마 안 나오는데 요만큼 나와. 그래서 그게 떡국이 아니라 소고기국인 줄 알았다던데 고기가 이만큼씩 들어가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고기국에 떡 고명 넣고 올려요. 진짜. 뭐야 이게. 고기 덮밥 아니에요? 와. 저... 아니 지단을 뭐 저렇게 많이 줘. 텐동인데 텐동.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돈 많이 벌면 좀 같이 먹고 같이 잘 살고 좀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마음. 잘했다. 선배님 진짜 따뜻한 사람 같아요. 아니 근데 아니요 뭐 그냥. 네, 네. 아, 근데 저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선배들한테. 누구한테 받았어 선배? 저도 막. 숙선배도 너무 좋아요. 많이 챙겨주시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은 야야야 우리 같이 가자 이래갖고 막 기론이랑 저를 데리고 냉삼집을 막 가. 신기로 내 신기로 이뻐하는데. 근데 어떤 분이 기론이랑 저를 데리고 냉삼집을 가겠어요?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생각난다 갑자기. 인분은 모르겠고 그 삼겹살에 그 종이컵에 기름 받아내잖아요. 그렇지. 6컵을 받아냈나? 한 마리네 한 마리. 이게 짜도 기름이 8개가 안 나. 이게 나중에 종이컵만 한 6개인가 7개가 나오더라고요. 와. 이 가져온 거 한번 볼까? 보여드릴게요. 꽤 많아요. 네. 와. 와, 이런 거? 와. 진짜 미쳤다. 아니 진짜 뭐, 이런 거를 거? 그냥 주시는 게 말이 되나? 선배님 이것도 와. 뭐야 이거? 저런 거 자취할 때 너무 좋아. 와.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는 남자한테 필요한 것들을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주방 세제. 이것도 이제 치약이라고 그래야지. 치약.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 먹을 거. 와 이게 레전드. 다 선배 이거 들어봐요. 아 그래? 와 이게 제일 필요하지. 하나 둘 셋. 오 찢어진다. 하나 둘 셋. 따먹기야 따먹기. 야 솔직히 이제... 나도 필요해 이거. 뭘까? 뭐야 뭘 사온 거야? 라면. 야 진짜 다 필요한 거네. 다 필요한 거야. 어 너무 필요한 좋다. 거야. 아, 장을 아예 다 왔네. 전부 씨도 혼자 사니까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아, 네. 다 필요해요. 저희는 제겨놓기 좋은 음식들이잖아요. 실제로 우리 개그맨들이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필요한 것들이거든. 손님들이 와서 주는 선물 중에 저런 게 제일 좋아요. 솔직히 저게 제일 좋은 거 아니죠? 저게 제일 좋아요. 먹을 수 있는 거군요. 뭐 이렇게 비싼 이런 거 필요 없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고. 맞아요, 맞아요. 선배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라고 해서 좀 많이 아니, 갖고 왔어요. 비싼 건 없다, 그지? 비싼 건 없다. 실용적인 거, 실용적인 거. 아니 저 정성을 보세요. 아니 드린 얘기는 아니잖아. 아니 휴지보단 낫잖아.